이 인간들의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게 코로나라고 해야 되나?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퍼지는 그런 형태의. 안녕하세요. 한일TV의 의정부 한일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도령님, 백신 맞으셨나요? 저는 이제 아직은 뭐 급한 부분이 없어서 이제 추석 이후로 이제 맞으려고 조금 기다리고 있긴 합니다. 본인은 맞으셨나요? 저는 맞았습니다. 저도 이제 이거 끝나고 맞으려고 하는데 일단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작년에도 이제 코로나 관련 이제 예언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잖아요. 그때도 뭐 코로나가 뭐 한 번에 이렇게 안정화가 안 될 거라는 거, 뭐 인도나 미국에서 또 재활할 거라는 거, 크게 번질 거라는 거, 백신도 여러 차례 이제 부스터가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, 국내 정황을 말씀드리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. 이제 저번에 이제 있었던 일들이 대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. 코로나가 조금 한 번 더 변형이 돼서 가을에 한 번 더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꿈을 꾸고 나서 이 백신이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차 백신이 될 것이고 제가 볼 때 2차 백신, 뭐 3차 백신까지 한 3차까지는 가야지만이 이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. 그게 정확한 시기까지는 제가 특정 지을 수 없는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이슈가 마무리될 쯤에 뭐 이제 뭐 내년 연, 올해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라든지 접종률이 이제 많이 높아져서 집단 면역을 이제 형성하는 시기로 생각하고 있는데 요게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는 인간들의 전염병이잖아요. 근데 이게 이 인간들의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게 동물들의 코로나라고 해야 되나? 우리가 이제 조류 독감이라든지 뭐 아프리카 열병 이런 것처럼 동물들 쪽에서도 이런 코로나 같은 큰 전염병이 돌 수도 있다라는 지금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런 운기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은 인간 사이에 이제 전염병이 한번 크게 돈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동물 쪽에서도 뭔가 돌아서 관련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좀 고민을 해봅니다. 그러니까 좀 주변에서 그런 이제 뉴스가 올라오기 시작할 때는 이제 제 영상 보신 시청자 구독자분들은 아 저게 그냥 루머로 끝나지 않겠구나 라고 빨리 인지하셔가지고 좀 각자의 자리에서 좀 잘 대처하셔서 무탈히 지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일단 미리 공수를 좀 드려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그러면 네. 그게 더 심각해지는 건가요? 아마 이제 코로나처럼 이게 뭐 한 국가에 한정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퍼지는 그런 형태의 동물들 간에 굉장히 이렇게 전염성이 강한 그런 질병으로 보였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이게 주체가 뭐 새라든지 뭐 쥐라든지 뭐 이런 개체가 아닐까 싶긴 한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좀 각자가 좀 신경을 잘 써야 되지 않을까. 아무튼 코로나 이후로도 우리가 좀 경제에 많이 영향을 미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또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쯤에 한 번 더 조금 이제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뭐 안 생기면 좋은 거겠지만 만약에 생긴다 하면은 좀 잘 대처를 하셨으면 합니다.